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성경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늘 말씀에 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이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도 더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정상적입니까?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잘 안 들려. 조금 잠깐만 조금 조정해 볼래. 마이크가 전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한번 조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가랴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배울 것인데요. 포로 귀한 자들에 대한 말씀과 첫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서가 총 몇 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선지서가 총 몇 권이죠? 틀리더라도 크게 틀리고 맞추더라도 크게 맞추고. 그렇죠. 17권이죠. 이 중에 다섯 권은 뭐죠? 대선지서. 어떤 성경이 있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권을 우리는 소선지서라 하죠. 여기에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세 권은 그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럼 이 세 권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미 배웠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 소선지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스가랴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바벨론을 태어났어요. 그럼 언제 돌아왔겠어요? 1차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기 이후에 선지서라고 했잖아요. 이 학계와 말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잠시 서임받은 인물이에요. 잠시.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고요. 학계가 약간 먼저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이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와 말라기는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니까 금방 이어서 나타난 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약 88년 뒤에 말라기가 선지자가 됩니다. 학계가 먼저 부름받았고 학계보다 조금 늦게 스가랴가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몇 년간 사역을 하냐? 약 한 5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 말씀까지예요. 50년간 사역을 하다가 스가랴가 죽고 난 뒤 한 88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바로 말라기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구약의 묵시 문학은 몇 권이다? 세 권이다. 어떤 성경?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묵시 문학에 해당하는 것이 스가랴이다. 재밌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장구분 아니지만 제가 늘 이렇게 장구분이라는 말을 쓰니까요.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17절인가요? 17절 말씀까지는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자, 1절에서 6절까지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했다라고 제가 이미 제목에 달아두었나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포로 귀한 자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할 때 스가랴가 학계보다 조금 늦게 부름받았다고 했죠. 제가 한번 증거를 대해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보면요.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 몇 번째 달에?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학계서를 보면요. 학계서를 보면 2년 6월 달에 학계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확히 몇 개월 먼저 부름받은 거죠? 학계가 스가랴는 몇 개월 후에 부름받은 거죠? 2개월 후에 부름받은 거죠. 그러면 학계의 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재건이에요. 그러면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포로민들이 즉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성전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스가랴가 부름받았을 때는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따라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부름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면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학계를 부르사 오늘 제목처럼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었느냐? 크게 세 개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줍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포로 귀환한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도대체 이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었기에 본받지 말라고 했느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하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자.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좋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딱 한번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한번 마음을 접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요.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지 이미 우산에 빠져있고
이미 타락한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에게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요, 절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어야 말씀도 들려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 그러면요,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고, 영적 어두움이 그 사람을 이미 덮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너희 조상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들이 포로가 되었느냐?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느냐? 너희 조상들이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막 쉽게 말해서 다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시간표 타령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뭡니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뭐 돈을 의지해서 살거나, 성도는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살거나,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도움받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받아주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짜로요, 사단에게 꽉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은 불평하였죠. 언제 우리를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불평하였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돌아오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상들은 포로되어 갔다. 왜 포로되어 가느냐?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외쳤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하다. 의미 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달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적으로 역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안 배워. 그리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죠. 말씀이 언제 내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그래, 말씀은 능력이다. 머리로만 알아요. 말씀은 능력이지. 머리로만 말해요. 실제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말씀이 단 한 번도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눌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눌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방어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하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행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설교 들을 때 믿음 좋은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지. 왜? 말씀이 귀에 안 들리니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조상들은 이미 그 말씀을 안 듣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었어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뭐만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만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만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포로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왔음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환상입니다. 7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이것은 스가랴에게 어디 갔죠? 요때 첫 번째 임한 말씀, 스가랴를 부르시고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준 말씀들 있죠. 이 말씀을 주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1장 1절, 1장 7절 보면 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여덟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8절을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이것은요, 스가랴가 실제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스가랴가 꿈을 꾸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 말에는 반대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밤에 보았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직접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가지 떨지 나무 있죠. 이 가지 떨지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뭐 조그만 나무예요. 조그만 나무 크지 않아요. 화석류 나무도요 그저 나무 작은 나무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안 보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잘 하지를 못하겠는데 그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한 사람이 섰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죽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제가 지난주에 붉은 말, 자죽빛 말, 백마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천사 또는 천사인데 사람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브라함 만날 때도 천사가 만났는데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잘못 이제 생각하면 좀 헷갈리기 쉬운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현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또는 뭐 영적으로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때로는 천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구이기도 하다?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이렇게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천사를 말한 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또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으로 표현된 말들은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거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 예수님이다 또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한 사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11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 역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앞뒤 문맥이 통할 수 있고 이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한 사람과 붉은 말과 자죽빛 말과 백마를 본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하느냐?
구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러니까 화석류 나무에 선 자가 10절 보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뭐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그렇게 사탄도 땅을 두루 다니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천사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뭐냐?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땅이 지금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포로가 된 지 지금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대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11절과 12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16절과 17절이 13절에서 17절이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하면요. 13절에서 17절 딱 두 가지만 말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됐어요.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성읍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13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요. 스가랴 1장 1절에서 17절을 읽고 왔으면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7절에서 17절은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석류 나무에선 한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와서 그죠? 지금 이 백성이 70년이 지났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성읍에서 그들이 풍부할 것이다 라고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대한 설명들을 스가랴가 기록을 했고 기록한 그 내용을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상들 해석할 때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은 안 어렵죠? 안 어려울 줄로 압니다. 준비한 저만 어려우면 되지 여러분까지 어려우면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참 구약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진노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이면 괜찮다 하면서 악한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 하고 말하면서 악한 행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괜찮다. 이게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의 길을 가면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길도 능히 갈 수 있다. 복음이면 괜찮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 당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면 괜찮다예요. 복음이면 괜찮다면서 악한 길,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 악한 행위를 행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이 고난의 길이지만 복음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땅을 두루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주님께 보고한다 안 한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조금 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고난의 때가 끝나면 축복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70년이 지났어요. 고통스러웠지만 7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뭐 70년이든 뭐 7년이든 그죠?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이겨야 됩니다. 그걸 잘 이겨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뭘 못 알았냐면요, 고난의 때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때 방어하고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 불신앙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합니다. 뭘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건지신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는 내게 올 것이다. 이걸 믿고요. 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복음 가진 나는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면 괜찮다예요. 그런 괜찮다가 되어야 되지 다른 의미로 괜찮다가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가랴 1장에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포로 귀한 자들에게 대한 말씀과 첫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천사들은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계신다. 고난의 때가 끝나면 축복의 때가 온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